때는 조선초 중종시대. 역병이 지나갔지만 임금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아 혈액순환이 더디고 온몸이 아파 조정에 근심이 깊어갔습니다. 끙끙! 아이고! 밥맛도 없고 어깨 허리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 정사를 돌볼 수가 없구나. 백약이 무효하구나. 양상궁을 들라 하라. 양상궁이 궁을 세우면 안 되는데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네 이거. 양상궁 내 듣자 하니 장금이 동생 장떡이가 약을 그렇게 잘 맞는다지. 네 전하, 요즘 그렇지 않아도 역병 후유증의 특효인 혈액순환제를 만들고 있었나이다. 이번이 궁중의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싸! 그날 내의원의 우두머리인 양상궁은 장떡을 책근했습니다. 장떡아,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임금님 정세에 특효약을 만들면 니도 나도 팔자 편다. 알았제? 알았나? 양상궁 마마, 혈전도 없애고 혈액순환도 되고 간기능 상승, 근육 강화되는 명약을 정말 만들 수 있겠사옵니까? 장떡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 나는 비범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에 있어. 그러니 얼마나 내가 힘이 들겠니? 얼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야. 너는 내가 주는 프레스크립션 그대로, 처방 그대로 쉬지 않고 당을 다리거라. 전하의 정세는 당나라에서 자라는 전칠삼에 몇 가지 중요한 성분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하나하나 비율이 중요하느니라. 장떡이 너는 냠냠냠냠 맛을 보면서 그 비율을 찾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양상궁 마마님, 시키시는 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탕약을 다려보겠사옵니다. 그래, 임금님이 호전되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팔자 펴는 거야. 유후! 양상궁과 장떡이는 백일 밤낮을 기도하며 탕약을 다려 임금님의 병세를 낫게 할 신통한 명약을 대령했습니다. 으쩌! 약을 먹은 임금님은 얼마 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묘하구나. 신통방통하구나. 당나라에서 가져온 감칠로 만들었다고 하였느냐. 이 신통한 명약을 앞으로 삼칠신통이라 하여라. 삼칠신통 정말 좋아요. 삼칠신통은 동네 약국 약사님과 상담 후 복용하세요.